제가 돈쓸 때가 아닌데 바나나 맛 우유동을 먹고 싶어서 사왔고요. 남자친구가 음식도 사다 줬는데 또 줄젤리도 너무 먹고 싶은데 왔다 갔다 하기 좀 그럴까 봐 그냥 제가 사왔어요. 밀감 젤리. 근데 내가 원하는 그 젤리는 이게 아닌데 급하게 사와서 이걸로 사왔나 봐. 좀더 넓고 굵직한 거 사고 싶었는데 돈도 없고 그냥 안 팔더라고. 다 팔렸나 봐요. 제가 오랜만에 문방구 가서 또 쇼핑을 좀 했어요. 만원 넘게 나와서 미안하네. 이게 다예요, 근데. 일단은 한 2만 원어치 산것 같아요. 편의점 것까지 앞서가지고. 또, 학생이 리뷰를 해야겠다. 몰랐는데, 요즘 유행한다는 마시멜로 말랑이래요. 여기다 눈코입 그려줄 거예요. 남자친구랑 세트로 할까 해서 짱으로 두개 사왔습니다. 트윈으로 할까 해서. 한겨레는 좀 아쉽죠? 그쵸? 그리고 하트 모양 슬라임인데 중국어로 돼 있어서 요거는 귀엽지만 떼어내려고 해요. 글자도 좀 그렇고 입으면 그냥 할 텐데. 그리고 이제 용기가 좀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. 4,000원 정도면 이 정도 용기 괜찮지 않나? 향수를 담든 뭐 아니면은 조화를 넣어서 꾸미든 내 맘대로 꾸밀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슬라임이지만 사왔고요. 슬라임 올 것도 놓을 것도 있잖아요. 그래서 슬라임 용기가 마음에 들어 산 건데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. 느낌도 나중에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요. 그리고 느낌뿐만이 아니고 반짝반짝 반짝이 들어있어서 되게 예뻐. 이 상태로 꾸며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원래 이런 건 투명 슬라임 같은 거 해줘야 예쁜 거 아시죠? 아닌가 내 편견과 착각일래나? 일단 이렇게 하나씩 조심스럽게 뜯어내고요. 뜯어내고 주의사항 같은 거 닦는 게 편집 없이 보니까 지루하시죠? 저도 알아요. 근데 손이 얼었어. 밖에 나갔다서 너무 추워. 떼어낼게. 이거 약간 뭔지 아시죠? 제가 동영상 화면까지 정리시키고 했는데 떼기 되게 직형 수준으로 붙어있는 거. 앞뒤 밑으로 다 뗐어. 그리고 토끼 부분만 조금 남겨두고 긁어냈는데 티가 나죠? 하트 모양으로 원래 있었던 거. 제가 뜯어버렸어. 별로 안 예뻐가지고. 중국어 싫어요. 좀 차별적인 발언이래나? 안 예뻐 보여. 밑에도 긁어내서 대충 뗐고 많이는 정확하게 다는 아니거든. 뒤에는 좀 많이 뗐어. 아니네. 불빛 비추니까 허접하네. 그래도 꽤 뗐어요. 손톱으로 긁어내서 힘들게 힘들게 뗐고요. 원래는 뭐 리무버 아니면은 손세척제 같은 걸로 해갖고 수세미로 팍팍 닦으면 다 끼는데 지금은 이제 1차적으로 긁어놨고요. 나중에 처리하면 됩니다. 근데 하트 이렇게 오로라처럼 좀 모양이 남는 것도 나름 괜찮고 예쁠지도 모르겠네. 아무튼 그러네. 그리고 울면한데 슬라임이라고 3,000원 주고 샀는데 얘도 가격표 떼어내고 위에만 예쁘게 갖고 있고 싶어가지고 요거 가격표만 좀 뗄게요. 손톱으로. 손톱 많이 더럽게 했는데 손톱대가 있으면 다 떨어지겠다 해서 찍고 때문에 울면 지금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없을걸요? 깨끗하게 닦아내고. 이건 안에 파츠가 너무 귀엽게 생겼길래 샀어. 사실 잘 모르는 슬라임인데 안에 보시면 눈사람하고 뒤집어진 토끼 느낌.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이거 떼면 얼굴 보이겠죠? 기대되는데. 나 이거 안 보고 산 거라 이것도 극혐 수준으로 떨어져.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. 됐다, 이렇게 돼야지. 가려져서 안 보여. 이것도 좀 뗄게요. 지저분해. 깨끗이 닦아서 지문했다. 두 손으로 하니까 금방 했어. 파츠 너무 귀엽죠? 이것도 나중에 리뷰해야겠다. 두고 얘도 두고 코팅이 벗겨졌어.
그냥 다 긁어낼까? 하트 모양으로? 그래도 예쁠지도 모르겠는데. 아예 모르겠다. 일단 두자. 그리고 후치버 시크릿 오로라 킬링 클립도 지금 산 이유가 없는데 클립도 좋은데 킬링도 된다 하길래 시리즈 모아보라고 해서 샀어요. 뭐만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요? 저도 좀 궁금합니다. 금액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. 크기 작아서 한 3, 4천원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마 비슷한 금액이었던 것 같아. 근데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았어. 그냥 통틀어서 가격만 본 거라 잘 모르긴 하겠어요. 이거 물감 묻은 것 같아요. 막대끼 그냥 그래서 조금만 말하면 바로 구름이 나왔어. 대박. 집게도 돼. 와 대박 귀여워. 바로 구름이 나와서 너무 좋은데? 내 최애인데? 하트 모양. 근데 이거는 오로라인데 딱히 그 껍데기? 보호막? 보호필름이 없는 것 같아. 되게 예뻐. 남의 노래 영롱이 꽂아놔야지. 거꾸름에 달린 구름이 귀엽다. 아니면 어디다 꽂지? 집게가 좀 약해 보여. 또 딱히 꽂을 데가 없는데 지금은? 아무튼 너무 귀엽다. 마음에 들어. 이건 진짜 월척이다. 잘 고른 것 같아. 최고의 선택이었어. 종류는 마린 뭐 이런 게 있겠지? 저도 궁금하니 봅시다. 살까 말까 고민해서 산 건데 짱 잘 산 것 같아. 보시면 오로라 콕치버 키링 클립 크롬이 마메 키티 시나모롤 마메 다인의 산유 뽐뿜뿌린 이거 애들 기억하나 키키였나? 무슨 뭐뭐뭐키였는데 라라 키키인가? 키키라라 모르겠어. 그 다음에 포차코 얘는 그 뭐였는데 한교로? 한교로 열쇠키링 가방 포인트 서류 노트 정리 클립 반짝이는 레어템 찾아보는데 얘가 레어템은 아닌 것 같죠? 아니네 하트 들고 있는 크롬이네. 얘가 시크릿인가 보다. 그리고 하트 등 기본 크롬 그쵸? 귀여워. 잘 고른 것 같아. 이거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? 잘 골랐어. 너무 귀엽다. 됐다면서. 그리고 이거 치우고 짜잔! 다음에는 시이카와 스티커 샀습니다. 종류는 시이카와밖에 없는 듯? 그래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? 3,000원인데요? 5사이즈 스티커? 사이즈별로 붙일 수 있어. 와, 보시면 노트, 그 다음에 이어폰, 노트북 이런 거 있는데 저 그 갤럭시 태블릿 같은 거 샀거든요? 갖다 오면 붙이면 될 것 같아. 꾸며주면서. 그리고 하나밖에 못 맞은 치타 피규어 있었잖아요. 짱구리 배트 피규어 이것도 그치 한번 유리 나왔으면 좋겠어가지고 원래 맨날 유리를 싫어했는데 이 시리즈 유리가 잘 나왔어. 짱구 철수도 괜찮고 맹구 안 나왔으면 좋겠어. 나머지 쩌리 애들 아니면 얘나 보랬나 또 유니크하게. 그래도 하나 시크릿이 뭔가 궁금하게 한지 아닐 거고요. 히든 피규어 특별한 히든 피규어 근데 이런 게 꼭 나오더라. 내가 싫어하는 아 역시 내가 싫어하는 나왔어. 두 개만 사고 말아야지 했는데 광태 나왔네요. 광태 누구세요? 듣보자. 근데 좋아하지도 않는 애 나와서 좀 슬픈데요? 크롬인 당첨이었는데 얘는 꽝이었네. 치타 피규어랑 같이 보관해서 레페트라는 것처럼 넌 연출하면 될 것 같아. 나 나름 귀엽긴 한데 누구세요? 잘 모르긴 하겠다. 짱구에 나오는 애긴 한데 귀여운지 모르겠네. 뭐 나름 레어 피규어템이라고 우기면 그렇게 받을 수도? 먹고 싶었던 과자랑 저 포도주스 좋아하거든요. 포도주스랑 빵 모카빵 먹고 남은 거 그리고 따뜻한 두유 에제네비 신라면 생리통에 사와달라 해서 남자친구가 사와줬어. 너무 고마워. 오늘 요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따뜻한 두유를 마시면 이거 너무 아쉽다. 지금 잘못 사가지고 화물도 못해. 아 맞다 이거 여기도 그려줄 거야. 까먹어. 이거 나중에 그려줄 거야. 여기 따로 해야 돼. 응. 안녕 귀여워. 이거 요새 몰랐는데 이거 유행이래요 요즘. 너무 귀엽다 진짜.
유행은 따라잡지 않을 수 없지. 안녕. 마시멜로 말랑이 크림 그림하고요. 보드 마카도 갖고 왔다. 네임펜이어야 되는데. 눈코입 한번 그려볼까? 나 친구랑은 유리병으로 보드병 만들려 했는데 줄 데가 없다 그래서 아쉬워가지고 그냥 저 혼자 만들려고요. 오늘 재료는 유리병 멀쩡한 거, 그리고 동화랑 이것저것 슬라임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. 이번에 이쪽에 꾸미려고 조명도 같이 이 분홍색 슬라임 그대로 쓸게요.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기대 좀 해주십시오. 그럼 일단은 시작합시다. 유리병 무조건 예쁠 수밖에 없지. 이 병은 너무 납작해서 이걸로 써줄게요. 마시멜로 말랑이에다가 매직으로 제가 그림 그린 거거든요. 며칠 지나서 손에 안 묻더라고. 얼굴 지워질까봐 안 만졌는데 엄청 말랑말랑해. 짝퉁인지는 모르겠어. 깼을 때 뭐 하얀색 물같이 나오면 짝퉁이고 점토는 진통이라던데 점토인 것 같은데요? 이렇게 보면 다 보이거든요. 점토 맞나봐. 정품인가봐. 2-3천원 하던 것 같던데 문방구에서 샀어요. 웃고 있다가 화내고 화내고 있다가 웃고. 이건 제가 직접 접착제로 묻힌 거고요. 열쇠고리로 만든 거고요. 여기 달고 다니긴 약해가지고 장식품으로만 갖고 있을 거고요. 이건 저예요. 얍얍 말랑말랑. 왜 유행하는지 알 것 같아. 되게 부드럽고 좋아. 저는 울보라 많이 울거든요. 싸우고 나면. 이것도 리본 끈 제가 붙인 거예요. 직접 손잡으로. 순간 접착제. 키링. 해서 앞뒤. 저는 이렇게 항상 해맑다가 슬퍼하고. 이건 애인 줄라 했던 거라. 남자친구는 잘 웃다가 화나면 무서워. 근데 이거 번졌네. 만지면 좀 번지나 봐. 손에 묻긴 하네. 조심해야겠다. 조금 지울까? 누르다가 지워진다 살짝. 됐어. 좀 더 말려야 될 걸 그랬나? 하여튼 그래도 엄청 손에 엄청나게 붙진 않아. 이렇게 하면 늘어나서 매직 묻은 부분이 조금씩 번지나 봐요. 뽀쇽뽀쇽. 근데 참을 수 없다. 말랑이 너무 귀여워. 마지막으로 만난 리뷰였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인사해.